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의 성과를 점검하기로 하고요. 더불어서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서는 종합토론 과정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휴대폰 전화,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일단 국정기획위는 신중한 입장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업계 문제도 있고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공약을 했다고 해서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짚었고요. 종합토론을 거쳐서 실천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검토한 뒤에 알리겠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통신업계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재정부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본료 11,000원이 일괄 폐지될 경우에 통신사가 일제히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현재 4G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아서 일단 2G와 3G가 우선적으로 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경우 2G와 3G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시장 파급 효과가 막대한 기본료 폐지보다는 단말기 지원금 상환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 등에 일단 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기본료를 폐지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는 점도 고려사항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